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용문면 중원리에 나와 있고요. 지금 시간이 한 오후 4시 반 정도 좀 넘어가서 좀 해가 기웃기웃하네요. 그래서 조금 어둡게 나오는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, 중원리에 있는 굉장히 좀 독립적이고 완벽한 아방궁, 2억대 아방궁 주택 매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현장 나왔습니다. 굉장히 좀 급하게 나왔고요. 주변에 그 정중이면으로 좀 둘러싸여 있고,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택부지, 대지 부분, 그 다음에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, 약 50평, 대지 100평에 전 50평, 그 다음에, 여기 종중 토지를 약 100평가량을 1년 치료 한 14만 원 정도 이렇게, 지급을 하시고,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전체 쓰고 있는 거는 뭐한 250평 가까이 좀 쓰고 계시다 보시면 되고요.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 종중 임야라서 지금 보시면 다 농사를 또 지어 놓으셨어요. 그래서 뭐 충분히 원하시면은 사용하시는 건 문제 없다고 하세요. 뭐 이렇게 뭐 따로 지료 내지 않으시고 관리도 뭐좀 해주시는 것 같고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좀 있는 그런 매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외관하고 내부 해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여기 포장된 도로가 이제 진입 도로인데, 정확하게 2차선 도로에서 약 100m 정도 들어옵니다. 100에서 한 105m 정도 진입을 하시면 되고, 이게 차량으로 진입 쭉 올라오시면은 내 주택, 이렇게 보이시는 정면 주택 바로 이 주택이고요. 주차할 곳이 너무나 많아요, 차량. 여기 뭐 종중 땅에다 주차를 하셔도 되고, 내 주차장에다가도 뭐한두 대, 세 대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 좀 확보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주차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좋고요. 그냥 이 도로에다 하셔도 되고,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주택이 이렇게 오래된 구역이 좀 있는데, 그래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입니다. 굉장히 독립적이고 좋아요. 현재 그 어르신 두 분이 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 상태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, 일단은 평지에 2차선 도로가 가깝다는 거, 그게 상당히 큰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고, 좀 주택이 따뜻따뜻 붙어 있지 않고 좀 이렇게 아방공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 그 중원산 계곡이라든가 중원산에 가깝기 때문에 마실 나가기도 굉장히 좋고, 뭐 산책로도 주변에 도로 따라서 해가지고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건강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, 오시면. 요양 목적으로 오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리고, 가격대도 저렴하죠. 바로 외관하고 한번 내부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오시면은 지금 좌측에 여기 어르신 차량이 주차가 돼 있고, 자, 우측에 여기다 주차하시면 됩니다. 이게 진짜 내 주차장이고요. 뭐 그저 하나 둘 세대, 세대는 뭐 여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. 될 수가 있고, 저 끝에는 닭도 지금 현재 키우고 계시고, 닭장도 있습니다. 그리고 경계 따라서 여기 철근 콘크리트조에 옹벽, 그다음에 석축, 뭐 화단도 다 꾸며 놓으셨고, 소나무도 뭐 이렇게 다 조경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. 자, 이쪽으로 해서 주차하시고, 계단이 약 21개 정도의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 계단이 일부러 어르신이 좀 있는 거를 좀 찾으셨대요. 왜냐면 하루에 두 번, 세번 정도 이렇게 운동 겸 이렇게 좀 하시려고 그렇게 좀 사다 놓으셨고, 계단이 좀 있고, 그다음에 요쪽 도로 있죠? 요 도로로 해서 쭉 올라가면 텃밭 쪽으로 연결되는 그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단 내부 마당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나는 계단이 싫다 하시면 요 도로로 해서 올라가서 차 대시고 그쪽으로 평지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두 가지 진입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올라가부터 저는 이제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계단은 뭐 방부목으로 이렇게 목재로 잘돼 있고, 옆에 이것도 다 전지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데크가 있고요. 주택 주변으로는 전체가 다 데크다 보시면 돼요. 방부목 데크로 이렇게 다 시공이 돼 있죠. 우측에 여기 태양광 발전 시설 완비돼 있고, 전기세 부분도 부담 없이 쓸수 있게 다 시설돼 있고요. 야외 테이블도 있고, 여기가 아궁이가 있고 찜질방 같은 게 있나 보네요. 아, 찜질방은 요거는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.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? 네, 창고로 쓰고 계시네, 창고. 지금은 그냥 창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됐고, 전체가 하여튼 뭐 데크입니다, 데크.
데크로 시공이 다 되어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종중 토지를 사용하고 계신 부분이, 자,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전 50평 정도 내 소유 전 50평, 그 다음에 공굴이 쳐져 있는 부분이 대지, 예, 주택 부분 100평, 그리고 요 앞에 요 화단으로 해서 이렇게 뭐 여러가지 좀, 예, 많이 만드는 요 부분이 이제 종중 토지입니다. 요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도 이제 강아지를 좀 키우셨던 것 같고, 뭐가 많네요. 포도도 뭐 이렇게 다 해놓으셨고, 유실수, 뭐 그 다음에 뭐 텃밭 관련된 뭐 그런 각종 채소들도 많고,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, 자, 이쪽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입로가 이쪽에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다 치우시면, 만약에 조금 여기다 주차장 만드시고 바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나오면, 자, 요 도로 이렇게 돼 있죠. 저 위에는 뭐 창고 같은 게 하나 있네요. 네. 그리고 막다른 길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전체 부지가 약 한 250평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요거는 소각 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게, 예, 화목보일러 같은데 소각용으로 쓰시는 것 같고, 아, 뭐가 굉장히 많죠. 예,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입니다.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, 예,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조성할 게 없어요. 굉장히 땅도 넓고, 뭐 주택도 이렇게 전면에서 보면 2층 주택이죠. 2층 주택으로 됐고요. 전체 뭐 외장은 스타코, 그 다음에 경사지붕에 징크로 마감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. 예, 노말하게 되어 있고, 주택의 좌측도 보면 창고가 하나 있네요. 창고, 판넬로 확장된 부분에 창고, 자 보시면 그죠? 이렇게 창고도 하나 있고, 뭐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어르신이 이쪽에서 주택 내부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, 아, 아니네요. 보일러 시계는 그냥 창고로 되어 있고요. 뭐가 많아요. 여기도 뭐 이렇게 작업장 겸 공구 놔둘 수 있는, 여기도 또 뭐 가마솥 이게 또 있고, 진짜 뭐가 많아요. 네, 이렇게 뒤에도 여기도 창고, 그죠? 창고 있고, 바로 야산 접해 있고, 경계는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주택 부지는 바닥에 다 공구 쳐져 있다, 네, 보시면 되고, 이쪽 위쪽에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 50평 있고요. 그 다음에 주택의 앞쪽에 100평 종중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. 아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구성 요소가 잘 돼 있어요. 잘, 그죠? 진짜 오셔가지고 뭐 손 댈 게 없습니다. 이대로 이렇게 좀 가꾸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, 예, 특히 어르신분들 전원생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고요. 우측에 신발장, 정면에는 중문 이렇게 돼 있고,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주택이라 보시면 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셔가지고 쭉 한번 손 대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쪽에 우측에 방이 하나 있고요. 예, 뭐 이렇게 이쪽을 거의 안방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철에 난방비 아끼시려고 뽁뽁이랑, 예, 미리 지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. 그죠? 바닥도 뭐 이렇게 좀 단열재도 깔아놓으셨고, 보시면은 욕실 안방 안에 욕실 돼 있습니다. 구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살림살이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. 어르신분이 이제 실거주 하시다 보니까 여기 없다고 생각하시고 구조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층에 방 안방 보셨고, 나오시면 좌측이 거실이고요. 이렇게 우측이 주방, 주방은 일자 주방으로 돼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뭐 구조만 보시고, 여기가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이죠. 이렇게 돼 있고요. 거실 같은 경우는 바로 데크로 출입 가능하게끔 돼 있고, 창호는 시스템 창으로 돼 있어요. 창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. 구조 자체는 딱 두 분이 거주하시기 정말 딱 좋은 그런 구조로 돼 있네요. 이쪽이 이제 작은 방인 것 같고, 네, 방이 이렇게 있고요. 방. 그 다음에 지금 욕실 안에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. 지금 안 보이시는데 등이 좀 고장 난 것 같습니다. 불이 안 켜지고, 욕실이 좀 사이즈가 크고요. 여기에 세탁기도 같이, 세탁실 같이 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등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네요. 1층이 방이 두 개고, 욕실이 벌써 두 개죠. 화장실 두 개, 방 두 개, 거실, 주방, 네,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방으로 안 쓰시고 창고로 쓰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들어가려면 그냥 다락방이 하나 더 있다, 아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2층은 지금 현재는 거의 창고로 쓰고 있다, 이렇게, 그죠? 완전 그냥, 예, 창고입니다. 창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.
그냥 이대로 계속 참고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딱 2인 가족, 어르신 연세분이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예,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뭔가 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. 자, 내부까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쭉 둘러봤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예, 2억대 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렸고요. 일단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택 상태나 이런 부분은 좀 오셔가지고 수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는 게 예,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상당히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한 250평가량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조금 복잡하다 그러면 정원을 좀 꾸미셔도 되고 뭐 텃밭이나 뭐 유실수들 과실수들 좀 줄이시고 좀 잔디를 깔으셔도 될 것 같고요. 뭐 예, 그렇습니다. 그냥 좀 잘 되어 있고 주변에도 텃밭이 너무 많아요. 이 임야에도 뭐 되게 많고 예. 그러니까 이것도 뭐 쓸 수 있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굳이 뭐 내 땅에 이렇게 막 텃밭하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. 그냥 예쁘게 꾸미시고 주변 토지 좀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제 뭐 거의 가을이죠. 예, 좀 있으면 바로 또 겨울이 예, 될 텐데 또 환절기니까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야유활동 많은 철이니까요. 사건 사고 없이 예, 그렇게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가 이제 꺾였네요. 올해도 2024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천천히 마무리 좀 하시는 시간 시작하시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예, 늘 감사드리고요. 제가 뭐 영상도 많이 좀 못 찍어서 예, 사실은 예, 좀 죄송하긴 한데 예, 뭐 이렇게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뭐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다음 매물 촬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